안녕하세요. TV국민일보. 오늘은 한국인은 인종차별자, 태극기 먼저 불태워라 조롱한 존 레논 아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의 아들 션 레논이 우길기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한국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잘못된 역사관을 주장한 것도 모자라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논란은 션 레논의 여자친구이자 미국인 모델 샬롯 캠프 뮬이 지난달 19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서 시작됐습니다. 뮬은 우길기가 커다랗고 선명하게 인쇄된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승마를 즐기는 사진 3장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본 한국인 네티즌은 당신의 패션을 존중한다. 하지만 티셔츠 속 우길기 문양은 나치와 같은 의미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를 대하는 동아시아인들의 입장을 설명하며 독일 나치 표식인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정중하게 안내한 것이죠. 그러나 뮬은 너무나도 한심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으며 이 네티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길기는 메이지 시대에 일본군이 처음 사용했고 해군 군함기로도 쓰인다. 원래는 좋은 의미의 문양이라며 한국 식민지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나치의 정치적 인형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뭘 알고서 떠들어라, 역사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와서 댓글을 달아라 등의 댓글을 퍼부었습니다. 또 전범을 저지르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우길기를 금지하려면 다른 나라 국기들도 다 금지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뮬은 한국의 태극기 아래서도 살인과 강간이 일어났다 하는 것에 $20를 걸겠다며 태극기를 불태워버린다면 내 티셔츠도 불태우겠다고 했습니다. 뮬의 감정적인 대응이 논란을 부르자 션 레논이 가세해 우길기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커플은 우길기는 나치기가 아니고 일본의 한국 점령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라며 한국인들은 역사 교육을 못 받은 인종차별자들인 것 같아 불쌍하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화가 난 한국 네티즌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션 레논은 단순히 티셔츠를 입은 것뿐인데 왜 사과해야 하느냐며 뻔뻔한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점이 더 많은 나라라며 지나간 전쟁을 자꾸 언급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어 우길기의 한국인들의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들의 감정이 어떻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션 레논은 이번 일을 언급한 한 한국인 유튜버에게 직접 SNS 메시지를 보내면서까지 한국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나치는 악마였지만 일본은 악마가 아니다. 난 잘못한 게 없고 앞으로도 우길기를 많이 입을 것이라며 논리 없는 한국인들에게 때로 공격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인이 주장하는 위안부 문제 역시 내 잘못도 내 알바도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션 레논은 존 레논과 그의 두 번째 부인 오노 요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레논과 오노 요코는 자신들이 평화주의자임을 강조하며 전쟁 반대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일제 침략 전쟁의 상징이자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등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을 불렀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사 앞에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떼와 함께 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은 션 레논과 그의 여자친구 역시 대외적으로 평화주의자를 선언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네티즌들과 2주 넘게 벌인 설전에서 일본이 저지른 전쟁 역사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TV국민일보였습니다.